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로장입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겠죠? 저는 오늘은 금식으로 한번 나가보려고요. 낮에 좀 빡세게 운동하고, 보리밥 한 그릇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배고프다는 걸못 느끼겠네요. 사람이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땀을 좀 많이 흘려서 그런 건지, 하여튼, 물을 좀 흡수를 좀 많이 했어요. 수분 흡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속을 좀 비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뭐 비워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금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많이 먹는 것보다는 뭐 적게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먹다가 예전에 체한 적이 좀 많더라고요. 어릴 때. 뭐 이렇게 욕심,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가 봐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먹고 뭐 배탈 나고 그런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거의 많이 먹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딱 먹었다 생각하면 그냥 스톱이야. 그냥 스톱입니다. 이 절제할 줄 아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절제. 오늘 그 새벽에 보니까 그 뉴욕 증시가 그 1월 생산자 물가지 수죠. PPI라고 하는데 이 PPI가 예상보다 강했다. 강했다는 소식에 증시는 내렸습니다. 좀 빠졌어요. 이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마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미국의 중앙은행 FED라고 하죠. FED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좀 힘이 실린 겁니다. 16일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45.13포인트 145.13포인트 하락을 해서 38,627.99로 거래를 이제 마친 거죠. S&P 500은 전장보다 24.16포인트 떨어져서 5,005.57이고요. 나스닥은 전장보다 130.52포인트 밀려서 15,775.65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나스닥 100은 17,685.98, 0.9%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이 좀더더 많이 내렸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니까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1% 상승을 웃도는 수준이다. 웃도는 수준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랍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작년 12월 PPI를 보니까 전월 대비 0.1% 하락했던 것으로 이제 재차 수정을 했더라고요. 식품과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1월 근원 PPI,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서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생산자 물가가 다시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와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한 6bp 정도 올렸어요. 6bp 가량 올라서 4.3%를 이제 넘어선 거죠. 4.3%를 넘어섰다.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시장에 찬물을 이제 끼얹고 있어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날 뉴욕대 강연에서 보니까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한 지속 가능한 경로로 가고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겠지만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느릴 것이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그 경제 그 전망에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했다고 해요. 보스틱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여름께죠. 금리가 더 중립적인 기조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 거론을 해요. 그래서 올해 여름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하는 거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준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키포인트죠.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이제 주목을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요. 코인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코인베이스. 이 코인베이스는 2년 만에 순이익으로 전환했다 해서 성공했다. 그런 소식 때문에 8% 이상 올랐어요.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6% 이상 상승했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예상보다 분기 손실이 줄었다. 그런 소식에도 8% 이상 떨어진 거죠. 드래프트킹스의 주가는 깜짝 손실에도 0.2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다음 주 21일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 9억 원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이날 그 룩캐피털은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 커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투자 의견 매수에 12개월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AI 열기에 한 달간 200% 가까이 폭등했던 컴퓨터 서버 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20% 그냥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한 방에 훅 갔어요. 나이키는 1700명 감원한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을 했어요. 보통 올라야 하는데 떨어지네요, 오히려.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장은 다 빠졌어요. 보시다시피 나스닥 100도 빠지고 필라델피아도 0.67% 빠졌습니다. 잘 오르다가 훅 가더라고요, 보니까 순간적으로 훅 갔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그래도 거의 뭐 약보합으로 잘 버틴 것 같아요. 현재 726.13달러 현재 보여주고 있고, AMD 1.64%좀 빠졌어요. AMD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좀 그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6.3% 떡상을 했어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1.5% 정도 빠지고, TSMC도 한 1.8%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네요. 인텔도 1.2% 정도 빠지고요. 퀄컴 2.1%, 마이크론 2.6%,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네요. 램 리서치 1.3% 좀 올랐고요. ASML 0.1% 약폭으로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엔비디아, ASML 좀 뜨고 있죠. 엔비디아는 뭐 요즘 뭐 AI 때문에 난리고, ASML은 뭐 EUV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기업들은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 독점. 독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수 있다는 거지. 이런 독점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쳐다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좀 이렇게 조정받아서 우리 월요일 날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 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